위스트로스리와 현역 가왕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트롯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오늘은 이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트롯 여가수들의 행사비 순위를 소개해드리고 이들 중 출연료 1위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트롯 전국체전에 이어 현역 가왕에 출연한 마이진이 500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참가자였던 마이진은 현진우의 빈손 무대 이후 인기가 급상승해 현재는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트롯3 1라운드에서 진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알린 배아현 역시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배아현은 트롯 신이 떴다에서 뛰어난 꺾기 실력을 뽐낸 이후 미스트롯3에 다시 참가했고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어 반갑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지는 참가자입니다. 현역 가왕에서 정통 트롯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류원정 역시 500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류원정은 리틀 이미자라는 별명답게 미스트롯2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낸 데 이어 현역 가왕에서도 매번 안정적인 무대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에 단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던 정서주향 역시 500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서주향은 1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남성 팬들의 심금을 울렸고 맑고 청초한 목소리를 자랑하며 차세대 트롯 여왕을 꿈꾸는 참가자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에 이어 현역 가왕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반가이도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야의 노래고수이자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그만큼 연륜이 쌓인 목소리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비록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이번 현역 가왕을 통해 인지도가 급상승해 앞으로 행사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탁월한 가창 능력을 보여주었던 최향도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향은 미스트롯3에서 자칫 초반에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변함없는 노래 실력을 자랑한 덕분에 탈락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며 실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현역 가왕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한봄 역시 500만원대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트롯 신이 떴다에서 여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한봄은 구성진 보이스가 매력적이지만 출산과 현역 가왕 방송이 겹치는 바람에 중도하차에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뛰어난 정통 트롯 실력을 보여주었던 윤태화도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통파 디바로 분류되는 그녀는 현역 가왕에서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참가자였지만 컨디션 난조로 조기 탈락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했던 주미 역시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한 몸에서 나오는 시원한 목소리가 일품인 주미는 현역 가왕에도 참가했지만 역시 아쉽게도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조기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스트롯에 참가해 준결승까지 진출했던 박성현 역시 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현은 탬버린을 이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로 탬버린 여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현역 가왕에서도 탬버린과 그녀만의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참가자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은 신미래는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 추금기라는 별명답게 흘러간 옛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옛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다 매력있게 소화하는 실력파 참가자입니다. 미스트롯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김소연도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에 참가해 최종 2위를 차지했던 김소연은 이번 미스트롯에서도 상위권 입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소연이 오디션 강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역 가왕에 참가한 개그맨 출신 가수 김나희도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역 가왕에서는 비록 중도 탈락했지만 개그맨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빼어난 가창력을 뽐내고 있고 과거 미스트롯에서도 최종 5위를 차지한 경력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에 참가해 최종 9위에 올랐던 김소유도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유는 현역 가왕에 참가해 팀미션에서 탈락했지만 파워풀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가수로 전국 행사 무대에서 좋은 반응으로 많은 중년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트롯신이 떴다와 헬로 트로트에 참가해 인지도를 쌓은 풍금 역시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풍금은 미스트롯 시즌3에서도 실력파로 분류되며 탑7이 기대되는 참가자인데요.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 잘 발휘한다면 탑7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만상의 주인공 윤수연 역시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히트곡 부자답게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며 현역 가왕에서도 맹활약했는데요. 빠른 템포의 노래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느린 노래들도 깊이 있게 소화하는 실력파입니다.
트롯 가수 15년차의 조정민도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민은 현역 가왕에서 피아노를 이용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비주얼 여신답게 빼어난 미모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저격한 참가자입니다. 군통령 트롯 가수 설아윤도 7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트롯 전국체전에서 아쉽게 중도 탈락했지만 트롯계에서는 이미 워낙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부른 눌러주세요도 미스트롯3의 주제곡으로도 선정되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2에 참가해 최종 5위를 차지한 김희영이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은 현재 TV조선 화요 이른 밤이 좋아의 고정 출연 중으로 트롯계에서 존재감을 떨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가수입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최종 6위를 차지한 별사랑이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별사랑은 현역 가왕에도 참가해 원숭미가 넘치는 가창력을 선보이며 맹활약했는데요. 화요 이른 밤이 좋아의 고정 멤버가 되지 못한 한을 현역 가왕에서 제대로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최종 8위를 차지한 강혜연도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으로 트롯 가수로 전향해 성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혜연은 현역 가왕 인기 투표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며 최종 탑7이 유력한 참가자입니다. 미스트롯에 참가했던 16년차 가수 트롯계의 왕언니 김양이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과 비슷한 시기에 데뷔해 우지마라라는 굳건한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답게 행사 무대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현역 가왕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박혜신 역시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에서 1라운드 자체평가전 MVP를 차지한 박혜신은 트로트 특진주라는 별명답게 검고 건강미가 넘치는 피부와 힘있는 보이스가 매력적인 참가자입니다.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6위를 차지한 숙행 역시 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부터 숙행은 무명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숙행쇼를 지속해왔고 현재는 가요무대와 전국노래자랑 등 여러 TV 무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가수입니다. 히트곡 오라버니를 부른 24년차 중견가수 금잔디는 1000만원대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금잔디의 본명은 박수현으로 과거 박수희, 박수빈, 박노희 등의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라버니가 히트하면서 금잔디라는 이름으로 스타가 된 가수입니다. 유튜브 스타이자 미스트롯에 참가했던 요요미가 10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에서도 자신의 특기인 섹시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요요미는 50만명이 넘는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며 중년들의 대통령 중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에 참가해 최종 4위를 차지한 정다경 역시 10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다른 반전 보이스를 자랑하는 정다경은 현재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도 고정 출연하며 트롯계의 인기스타로 확실히 자리를 굳힌 가수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했던 오유진은 12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교생이지만 이번 미스트롯3에서 오유진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인데요. 10대라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보이스와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만능 재주꾼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2에 참가해 최종 7위를 차지한 은가은 역시 12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화요 이른 밤이 좋아에 고정 출연하며 방송에서 언제나 웃음을 주는 개그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는 은가은은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반전의 보이스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최고의 우승후보인 전유진은 1500만원대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 편해준 게 미스트롯2에 연달아 참가해 뛰어난 가창 능력을 보여준 전유진은 미스트롯2에서의 충격적인 탈락을 뒤로하고 이번 현역 가왕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최종 4위를 차지한 김태현 역시 1500만원대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현재 TV조선 화요 이른 밤이 좋아의 고정 출연 중으로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깊은 보이스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중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한 김다현 역시 1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 이른 밤이 좋아의 고정 출연하던 출연자 중 유일하게 MBN 불타는 장미단으로 넘어간 출연자인 김다현은 역시 같은 방송사인 MBN 현역 가왕에도 연달아 출연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미스트롯에 참가해 최종 선을 차지한 정미애 역시 1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설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며 혀를 절단해야만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정미애는 신체적인 아픔을 딛고 실력파 가수로 종횡무진하며 본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의 참가에 최종 3위를 차지한 홍자 역시 1,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곰탕 보이스와 독보적인 무대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후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롯2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홍지윤은 1,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바비 인형처럼 생긴 외모에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홍지윤은 한동안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TV 출연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며 활동을 왕성하게 재개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댄스를 가미한 세미트롯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홍진영이 1,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은 과거 2,000만원대 이상으로 행사비가 치솟기도 했으나 학력 위조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며 현재는 전성기 때보다 다소 낮은 행사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수 경력의 김연자 역시 1,8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트롯계의 대선배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노래 실력자인 김연자는 TV조선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도 언제나 마스터로 활약할 정도로 그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라드 경력은 20년이 넘었지만 트롯 경력은 0년 차인 리는 2,0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가왕에 도전하며 자신을 잘 모르던 중년 팬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리는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보이스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2의 우승자 양지은도 2,000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지은은 현재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도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전국 행사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히며 트롯계의 톱스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어머나로 처음 트롯을 부르기 시작한 장윤정은 2,500만원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좋아하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안티팬들도 많은데 트롯계에서는 아직도 어린 축에 들어가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에서 선배들보다도 중앙의 자리에 앉아 대장 노릇을 하며 목소리도 코맹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의 우승자 송가인은 3,000만원의 행사비와 콘서트 및 예능 프로 등 다양한 곳에서 종횡무진하고 있으며 행사비와 콘서트, 광고 수입을 합산했을 때 한 해 1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현재 대한민국 여자 트롯 가수 중 수년째 굳건한 탑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미스트롯3와 현역가왕을 통해 송가인에 대적할 최고의 트롯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